청정 노론 반복 학습은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렇게 반복 학습하기로 했습니다. 이것도 제가 일방적으로 정한 겁니다. 그런데 해놓고 보니까 뭐 그런 대로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청정 노론은 누가 지었습니까? 부따고사 스님이 지었습니다. 부따는 부처님이란 뜻이고 고사는 음성이란 뜻입니다. 자, 이 스님의 법명 자체가 부처님의 음성을 가진 분, 뭐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과 같은, 그죠? 뭐 부처님과 같은 말씀을 하시는 분이라는 아주 최고의 권위를 가진 이름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래서 부따고사 스님이 언제 AD 425년경에 이 시대는 인도 굽타 왕조 시대고, 자, 그래서 인도 육파 철학부터 해서 인도 즉 힌두교, 불교, 자이나교를 위시한 인도 모든 사상, 철학, 그죠? 종교의 재파가, 그죠? 이 시대에 그 자기들 학파의 기본 교의가 완성되던 그런 인도 전체로 볼 때는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 중요한 시기에 불교의 적통을 자부하는 상자부에서도 부따고사 스님이 혹은 상자부에서 부따고사 스님을 내세워서 그러니까 상자부 불교의 근본 교의를 완성한 것이 바로 청정도론이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언제 어디서? 자, 스리랑카의 마하위하라에서. 자, 스리랑카의 마하위하라는 왜 중요하겠습니까? 불교 적통을 자부하는 상자부 불교의 본산입니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청정도론은 상자부 불교의 본산인, 그러니까 상자부 불교의 그 적통이 되는, 그 상자부 불교에서 이해한, 그죠? 이 그 불교의 기본 교의를 담고 있는 책이다.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언제, 어디서, 무엇을, 이 청정도론을 어떻게, 청정도론은 어떤 방법론으로 쓰여졌습니까? 청정도론은 개정의 사막을 칠청정의 방법으로, 이렇게 우리 정리했으면 되죠. 이제 귀에 쓱 잘 들어오죠. 그죠? 자, 그래서, 자, 불교 체계는 역시 불교 2600년에 존재한 모든 불교가 불교의 체계를 개정해 사막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청정도론 부따고사 스님도 그 불교 적통을 자부하는 상자부 불교의 교학을 개정해 사막으로 정리했습니다. 개정의 사막은 이미 니까야 안에서도 부처님께서 강조하고 있는 체계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자, 이 그죠? 개정의 사막을 정리했으면 늘 말씀드리지만은 사막 도론이라 해야 되는데 왜 청정 도론이라 하는가 하면은 이 상자부 불교의 특유한 독특한 체계가 이 개정의 사막을 칠청정으로 이해하는 체계입니다. 일곱 가지 청정. 자, 그래서 청정을 강조하는 체계이기 때문에 칠청정을 강조하는 체계이기 때문에 본설을 청정도론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칠청정은 잘 알고 계십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이 개정의 사막을 칠청정으로 이해하고 있는 체계가 바로 이 청정도론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즉, 개정의 사막을 칠청정의 방법론으로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왜? 청정도론은 왜 지었습니까? 예, 불교의 목적인 열반을 실현하는 그 방법을 제시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래서 이미 청정도론 안에서 제1장이죠. 제일 앞에서 부따고사 스님이 여기서 청정은 열반을 뜻한다.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니까 청정도론이라는 것은 열반이라 부르는 청정에 이르는 길. 이제 이렇게 우리는 설명이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불교는 목적이 있습니다. 불교의 목적은 행복의 실현입니다. 불교에서는 금생의 행복, 내생의 행복, 궁극적 행복으로 그 행복을 정리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가운데 우리 이제 그 모든 불교의 어뜸은 말 그대로 궁극 근본은 바로 그죠? 그 열반을 그 궁극적 행복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궁극적 행복이라고 표현되는 그 열반의 실현을 위해서 청정도론은 지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러면 열반의 실현은 도가 뭐냐? 일러라 이러면 뭡니까? 여기서 도는 개정의 사막 이렇게 돼야 되면 되죠. 스님은 거짓말쟁이. 그죠? 딴 데서는 맨날 어떤 게 도냐? 일러라 이러면 자다가 일어나서 팔정도 이래라 해놓고 왜 여기서는 개정의 사막이라느냐? 부타고사 스님이 그래 해요. 그런데 이미 초기 경에서 그죠? 개정의 사막과 팔정도는 똑같은 거로 그죠? 그렇게 이미 경 안에서 그렇게 부처님께서 그렇고 아난다 존자를 위시한 부처님 직계 제자들이 그렇게 배대를 치고 있습니다. 그죠? 이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그죠? 그 팔정도 가운데에서 정견 정사유는 개정의 사막 가운데 그죠? 해학에 해당되고 정어 정업 정명 즉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계는 어디에 해당됩니까? 계학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정정진, 정념, 정정, 그죠? 바른 정진, 바른 마음 챙김,
바른 삼매는 정하게 해당된다고 이미 경에서 그렇게 그 초기 경에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의 3학과 8정도는 내용이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부타고사 스님은 그죠? 정정도론을 정리하면서는 여기서 도는 개정의 3학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그 개정의 3학은 또 다름 아닌 칠청정 책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 칠청정 제일 처음에 그 뭡니까? 개청정은 바로 개학과 100% 동의하고, 그죠? 두 번째인 심청정, 즉, 마음청정은 두 번째인, 그죠? 그 정학에 배대되고, 나머지 다섯 가지 청정은 바로 해학에 배대가 됩니다. 그죠? 네, 이렇게 해서 부타고사 스님은 이 청정도는 전체 23장에서 제 1장부터 2장까지는 예, 개학에, 개품에 배대를 해서 설명을 하고 계시고, 그죠? 3장부터 13장까지는 정학 혹은 정품에 배대를 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계시고, 지금, 이제 요번에 지금 시작했는 거죠. 14장부터 23장까지 10개 품에서는 바로 이 해학을 오청정 체계에 맞추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것이 요렇게 정리가 되면 되죠. 그래서 그러면 어떤 것이 개냐, 어떤 것이 삼매냐 다 했습니다. 오늘은 이거는 반복학습 하지 않겠습니다. 왜? 시간이 또 하다 보면 헛소리가 너무 많이 해갖고 시간이 너무 가버리면 되죠.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주제가 해학이잖아요. 해품이잖아요. 어떤 게 해? 해는 우리 불광사에서 맨날 이야기하는 마반냐 바라밀, 바로 그 반냐에 해당됩니다. 반냐를 우리는 이 책에서 그 통찰지라 옮기고 있고요. 중국에서는 해로 옮겼고, 뭐 지혜라 해도 예,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것이 반냐냐? 어떤 것이 통찰지냐? 이렇게 하면은 부타고사 선생님은 이제 여러 가지로 정의가 되지만은 본서에서는 뭡니까? 윗바사나의 지혜라고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 이 청정도론이 저는 해품이 뛰어난 것이 청정도론은 이 지혜를, 반야를, 통찰지를 수행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죠? 예, 그래서 저는 그게 뛰어난 점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열 가지 윗바사나의 지혜라 합니다. 그죠? 그 윗바사나의 지혜는 열 가지로 해서 우리 저 다음에 이제 내년에 하게 될 겁니다. 그죠? 그 바로 이 수행 체계 있잖아요. 수행 체계로 예, 해학을 이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경에서 오히려 어떤 것이 통찰지냐면 부처님께서는 그렇죠? 여러 군데에서 그 어떤 게 통찰지냐, 받냐냐 이렇게 하면 뭡니까? 잘 아시겠지만 그동안 많이 했습니다. 그렇죠? 사승제에 대한 지혜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교학적으로 어떤 게 통찰지냐 하면은 제일 정답을 하나로만 들으라 하면은 바로 사승제에 대한 지혜 이렇게 정리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사승제 그 있잖아요, 그죠? 고, 집, 멸도. 여기 고승제, 집승제, 멸승제, 도승제. 우리가 다음 시간쯤에 하게 될 주제가 바로 이 또 사승제이기도 하면 되죠. 그리고 이미 또 뭐 작년, 재작년에 이미 다 했었고, 그죠? 자, 그래서, 그렇지만 부타고사 스님은 이 해품에서는 청정도론에서는 윗바사나의 지혜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통찰지를 완성한다는 것은 근데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죠? 불교에서는 개와 정만 가지고 즉 그죠? 지개와 삼매만 가지고는 절대로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 모든 불교에 일관되는 체계입니다. 초기 불교 뭐 당연히 이 청정도론 아비담마, 그 다음에 뭡니까? 반야 중간 유식, 열애장계일, 모든 불교, 선불교는 말 것도 없고요. 중국에서 생긴 우리 한국에서는 가나선부터 해서, 그죠? 모든 불교는 뭡니까? 반드시, 예, 반야를 통해서, 통찰지를 통해서, 그죠? 깨달음이 완성되고 실현된다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청정도론도 역시 마찬가지 체계입니다. 그러니까, 이 뭡니까? 그죠? 이 반야품을, 우리 이 해품을 다섯 가지 청정으로 예, 설명을 해내고 있습니다. 자, 그런 것이 부타고사 스님은 우리 지금 하고 있는 14장에서 그죠? 14장 그 32번이 항상 중요하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 그죠? 이 통찰지는 어떻게 따가야 되느냐? 그래서 부타고사 스님이 그 한 표 보십시오. 그 415쪽입니다, 그죠? 자, 통찰지는 어떻게 따가야 되느냐? 반야는 어떻게 따가야 되느냐? 그죠? 자, 그래서 부타고사 스님은 반야를 닦는 방법을 세 가지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첫째, 통찰지의 토양을, 그죠? 토양을, 뭡니까? 말 그대로 퇴비를 듬뿍 쳐가지고, 그죠? 토양을 비옥하게 해야 되고, 두 번째는 뭡니까? 예, 나무의 뿌리를, 그죠? 잘 내리게 해야 되고, 세 번째는 나무의 몸통 있잖아요. 예, 몸통, 줄기, 몸통을 튼튼하게 해서, 그렇게 해서 뭡니까? 도와 과와 열반이라는 그 결과를 결실을 그죠 튼튼한 열매 꽃과 열매를 그죠 그
뭐라 그래야 될까요? 예, 갖고 와야 된다고, 예, 그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그죠? 무더기, 감각장수, 그건 온처, 계근, 재연이죠. 그죠? 등으로 구분되는 법들이 이 여섯 가지 교학의 그죠? 그 기본 주제가 통찰지의 토양이라고 정의했고, 그죠? 7층정 가운데 계층정과 마음층정, 즉 앞에 나온 계품과 정품, 이 둘은 통찰지의 뿌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다섯 가지 청정, 견청정, 의심을 제감에 의한 청정, 도와 도 아님에 대한 지와 견해에 의한 청정, 도따금에 대한 지와 견해에 의한 청정, 지와 견해에 의한 청정이라는 이 다섯은 통찰지 몸통이라고 했으면 되죠. 자, 요렇게 정리해서 이미 여기서 그죠? 이제 뿌리가 되는 저 개청정과 마음청정은 1장부터 14장까지 앞에서 했고, 그래서 이제 14장부터 17장까지에서 뭐를 하고 있습니까? 통찰지의 토양이라는, 그죠? 비옥한 땅이라는, 그죠? 이 온처, 계근, 재연, 이 여섯 가지 주제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18장부터 23장까지에서 나머지 뭡니까? 오청정에 대해서 예, 공부하는, 예, 그런, 설명하는, 예, 그런 체계로 지금, 그죠? 그, 이 청정노론 전체를, 그죠? 해품에, 즉, 반야 혹은 통찰지에 초점을 맞춰서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이 그죠 반야 혹은 통찰지의 그죠 토양이 뭐냐, 뿌리가 뭐냐, 몸통이 뭐냐 됐죠, 그죠? 이렇게 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뿌리와 몸통은 7층정으로 말씀하고 계시고, 그죠 이런 그죠 나무를 튼튼하게 키우기 위한 그 토양 비옥한 흙으로 뭐를 들고 있습니까? 온처, 계근, 재연 여섯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이 온처, 계근, 재연 여섯 가지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그죠? 초기 불교의 교학의 주제입니다. 그렇죠? 그죠? 우리는 부처님 가르침하면 법이잖아요. 그럼 법은 당연히 뭡니까? 우리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두 가지를 갖춰야 됩니다. 이론과 실천입니다. 그죠? 그 이론의 주제를 불교에서는 교학이라고 그러고 그 실천의 주제를 수행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 이론의 주제 교학의 주제를 온처, 계근, 재연으로 정리했고, 경에서는 뭐로 정리했습니까? 37조도품으로 부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37조도품을 여기서는 뭐라고 정리했습니까? 계정의 사막으로 혹은 칠청정 체계로 지금 부타고사 선생님은 정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37조도품 혹은 보리분법은 어떻게 됩니까? 계정의 사막으로 다 배대가 쳐져 버립니다. 그렇죠? 그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이건 뭐 설명 안 해도 되겠죠? 그죠? 예, 그래도 설명해 주십시오. 이런 분은 뭐를 보시면 됩니까? 청정노론, 예, 제 7장을 보시면, 청정노론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좀 오늘 왜 한 중간에 좀 쉬었다 가려는 게 잘 안 됩니다. 아비담마 길라잡이 있잖아요. 아비담마 길라잡이 제 7장에 보면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걸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37보리분법이든지 8정도든지 이 수행체계, 실천체계는 전부 개정의 사막으로 딱 간추려지고 요약이 됩니다. 그래서 부타고사 스님은 여기서 그죠? 개정의 사막으로 수행을 말씀하고 계시고, 그 수행의 토양이 되고 그죠? 흙이 되는 것으로 교학의 주제인 온처, 계근, 재연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학과 수행을 부타고사 스님은 뭐로 지금 들고 있습니까? 교학과 수행을 부타고사 스님은 여기서 토양과 나무로 지금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토양이 없이는 나무가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토양과 나무는 보완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죠? 정리하고 있다는 것.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렇게 해서 지난 시간까지 이제 온처, 계근, 재연 가운데 제일 첫 번째가 지금 온이죠. 그죠? 온의 가르침은 불교의 백미입니다. 핵심입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온은 초기 불교뿐만 아니고 대승 불교 역시 핵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 불교, 우리 방금 놓였잖아요. 한국 불교에서 조석으로 보면 정말로 신주 딴지 모시듯 하는 게 뭡니까? 반야신경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우리 한국의 어떤 법회든 어디 가서 반야신경 안 한 데가 되어 있습니까? 그죠? 그럼 왜 그렇습니까? 중요하니까 그렇겠죠. 그죠? 말 그대로 반야는 여기서 말하는 통찰지입니다. 그죠? 그죠? 그런데 통찰지를 하려면 반야신경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죠? 반야신경이 가르치는, 반야신경의 목적은 열반의 실현입니다. 오늘 딴 소리 한다. 그죠? 근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렇잖아요. 반야신경의 목적도 열반의 실현입니다. 구경열반 나오잖아요. 그죠? 그 열반의 실현이 덕, 안욕, 따라 삼맥삼보리입니다. 그죠? 열반의 실현한 것이 그것이 바로 위 없는 깨달음이라고 이렇게 배대를 치고 있습니다. 그럼 열반은 어떻게 더 실현됩니까?
문득 실현된다 그런 거 없습니다. 물론 반야신경은 상당히 문득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합니다만, 그죠? 그냥 무대뽀로 문득 일어납니다. 자, 구경열반은 어떻게 해서 실현됩니까? 공성을 체득해서 실현된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죠? 공성은 초기 불교에서 말하는 무아와 100% 동의입니다. 자, 그러면 공성은 어떻게 해서 실현됩니까? 1. 공성은 제가 끝나 헛소리했죠. 하늘에서 뚝 떨어진다. 땅에서 팍 솟아난다. 아니다. 문을 열고 들어온다. 아니다. 웃기지 마라. 벽을 팍 뚫고 들어온다. 아니다. 공성은 온처 개건 제인의 공이다. 뭡니까? 요래 하는데도, 그죠? 이렇게 말하는 제가 지금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자, 우리 반야신경에서는 온처 개제연 다섯 가지의 공성을 체득해야 구경열반을 실현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제일 처음이 온, 온이고요. 온은 거의 압축해놓은 이 반야신경에서 무려 세 번이나 나옵니다. 그렇죠? 정말로 엑기스만 압축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온은 세 번이 언급됩니다. 왜 그렇게 했어요? 중요하니까 그렇게 했죠. 그죠? 조견, 온, 개공, 뭡니까? 색뿌리공, 공물이색, 색적시공, 공적시색, 수상행식, 역부의식. 그렇죠. 그죠? 이것도 온이고, 그럼 무, 색, 무, 수상행식. 또 나오죠. 그죠? 그 짧은 반야신경에서도 온은 세 번이나 나옵니다. 왜 중요합니까? 온은 이 세상에서 제일 귀한, 제일 그죠 소중한 나라 무엇인가에 대한 부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온의 가르침은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제일 중요하죠. 예, 서울에 올라오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이론이 없습니다. 아, 역시 서울 사람들이 제일입니다. 그죠? 부산 가서 내가 제일 한번 흉 좀 봤죠. 그죠? 대학교 1학년 때 내가 같이 공부했대요. 자기는 나를 안다는데 나는 톡 모르겠대. 지금도 요새도 가서 보면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누가 제일 중요하니까 자기 남편 두 사람이 나이 이제 60 다 돼가 그래 좋을까요? 강의하러 왔거든. 내가 또 흉 본다. 그죠? 근데 쇼크를 좀 받아서 그런가 보다. 딱 옆에 같이 앉아갖고 있잖아요. 누가 제일 소중하냐니까 자기 남편이 제일 소중하다고 그러더라. 막 그래 웃고 그랬어요. 어쨌든 뭐 그 참 좋은 이야기인데 그죠? 내가 제일 소중합니다. 그러니까 나라 무엇인가를 강조하려다 보니까 부처님께서는 나를 온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죠? 그러면 내가 제일 소중하다. 나라 무엇인가. 나. 이래 안 하고 왜 나를 온으로 말씀하셨을까요? 이것이 불교의 가장 큰 특징인 해체에서 보기의 전형입니다. 불교는 해체를 빼버리면 그때부터 불교 아닙니다. 저는 시간이 지날수록 여기에 대해서 확신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적통을 자부하는 우리 청정도론을 지은 이 적통 상자부에서 자기들 스스로를 위받자 와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남들이 너희는 위받자 와딘이다 이래 한 것이 아니고 자기들 스스로 우리는 위받자 와딘이다. 위받자가 제가 옮기는 해체입니다. 우리는 해체를 설하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뭡니까?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을 적통 종손 상자부에서는 해체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됐죠? 제가 지낸 말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해체를 저는 시간이 지날수록 요새는 더 그렇습니다. 해체를 통과하지 않으면은 이거는 불교가 아닙니다. 해체를 하지 않으면 전부 뭡니까? 예, 개념적인데 속아버리고 다 떨어져 버립니다. 해체를 하지 않으면은 그거는 뭡니까? 백발백중 참나 진화 대하에 속아버립니다. 그럼 참나 진화 대하 찾는 거는 불교가 아니란 말인가? 대승불교에서는 참나 진화 대하를 찾는데 웃기지 마십시오. 우리 대한불교 조계종 소위경진이 뭡니까? 금강경이죠? 그렇죠? 맞죠? 금강경이 뭐 이야기합니까? 참나 진화 대하로 가버리면은 그것이야말로 상에 빠진 거라고. 맞죠? 고정관념에 떨어진 거라고. 산야에 빠진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사상이잖아요. 그렇죠?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이게 뭡니까? 전부 참나가 있다는 잘못된 주장이라는 겁니다. 제 이야기 틀린 거 하나도 없죠. 그죠? 우리 소위경전 대승불교의 반야의 핵심이라는 거죠. 금강경에서 뭡니까? 참나 진화 대화로 떨어지면 그거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에 빠진 것일 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 반야신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원리 전도 몽상하죠. 그죠? 뒤바뀐 생각을 멀리 떠나야 공성이 체득되고 해탈 열반이 실현된다. 핵심이잖아요. 그죠? 그럼 거기서 전도 몽상이 뭡니까? 전도가 뭡니까? 뒤바뀐 생각입니다. 뒤바뀐 생각이 뭡니까? 지난 시간 다 했죠. 그죠? 또 이런 이야기 나오면 제가 또 막 흥분해요. 시간 나가먹고. 그런데 중요하잖아요. 불교의 핵심입니다. 이런 거를 놔버리고 무슨 불교를 한단 말입니까? 참나 진화 찾는 게 불교다 이래버리면 뭡니까? 예, 첫 출발부터 180도로 어긋났기 때문에 아무리 그것을 정밀한 교학 체계를 논하고 연구를 해보십시오. 뭐가 되는가? 그렇잖아요. 예?
대전에서 서울로 올라가라고 하는데 부산으로 가고 있는데 뭐 죽으라고 막 뛰어가지고 내가 먼저 서울 간다고 뛰어가지고 부산으로 막 내려가면 어떻게 됩니까? 예. 10만 8천으로 자꾸 더 멀어집니다. 그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원리 전도 몽상입니다. 전도된 생각을 여긴다. 그 전도가 뭡니까? 불교에서는 반야신경도 똑같습니다. 왜 대반야바라밀 따경 같은 반야부 계열에서 제일 강조하는 게 사전도입니다. 사전도. 네 가지 뒤바뀐 생각. 이거는 초기경에서도 네 가지 전도, 청정도론에도 나옵니다. 네 가지 전도된 생각을 여야 된다고. 이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게 반야신경 말은 원리 전도. 멀리 여야 됩니다. 뭐를? 앞뒤가 뒤바뀐 꿈과 같은 생각 네 가지를 여야 됩니다. 그 네 가지가 뭡니까? 상락 아정입니다. 다 알고 계시죠? 그죠? 상은 뭡니까? 예, 영원하다는 생각, 뭔가 실체가 있어가지고요. 그거는 뭐, 아뜨마는 막, 이제, 그냥 아인, 중생, 수자, 이런 걸 막, 영원하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이다. 이것이야말로 진짜 내다. 그죠? 상락, 아? 그럼 이것이야말로 진짜 깨끗한 것이다. 요런 전도된 생각에 빠져버린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죠? 그래 되면은, 아무리, 그죠? 반야 아니라 반야 저 할아버지를 딱 넣으려고 해도, 그거는 뭡니까? 예, 궁극적인 깨달음 혹은 그죠? 그 열반의 실현에는 예, 미치지 못한다. 뭐 왜냐면 길을 전혀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죠. 자, 그래서 모든 불교에서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 출발이 되었습니까? 해체에 있습니다. 자, 반야신경에 내 아를 강조하는 게 참나 강조하는 게 있습니까? 예? 금강경이 있습니까? 오히려 반야신경 금강경은 참나 찾으면 이걸 막 바로 막 난도질 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스스로를 뭐라 합니까? 이 반야에서는 빡 깨는 거, 이 난조질 치는 이걸 뭐라 그럽니까? 아, 그 나쁜 거죠. 그죠? 근데 뭐라 그럽니까? 이거를 반야금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엄마야, 통찰제의 칼이라 그럽니다. 반야금이라 그러죠? 왜 우리 반야부에서 제일 많이 쓰는 게 뭡니까? 이 반야의 지혜를 칼에다가 비유하잖아요. 요새 같으면 칼에 비유 안 했을 겁니다. 원자 폭탄에 비유했을 겁니다. 원자 폭탄부터 수소 폭탄이 더 셉니까? 반야 폭탄, 말이 좀 이상합니다. 역시 반야금이 제일입니다. 그죠? 반야금에 비유하잖아요. 이 반야금이야말로 또 치모금이라 그러죠? 그죠? 미세한 틀끝이라도 뭡니까? 이 반야의 칼이 싹 가면 완전 다 베어지버립니다. 경상도 말로 뭡니까? 물끄디 혼파필입니다. 됐죠? 아무리 미세한 것도 뭡니까? 반야금이 딱 가면 물끄디를 했잖아요. 물끄디 하면 모르는 분들이 많죠. 머리 끝이란 말입니다. 머리 끝에 홈을 100개, 수백 개 파보는 우리 지금 아비다무 길라잡이 배우신 거 하고 있죠. 이 눈에 보이지도 않은 이 미세한 마음을 뭡니까? 89개, 121가지로 쇠 나눠버립니다. 아, 죄송합니다. 흥분하니까 자꾸 사투리가 나오고. 예, 죄송합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반야부에서는 반야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반야금은 금을 갖고 뭡니까? 칼을 갖고 뭉치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칼이란 자체가 깨뜨리는 거잖아요. 그죠? 해체를 하는 겁니다. 팍, 팍, 그죠? 예, 해체를 해서 그런데 왜 해체하면은 이제 그죠 소위 말해서 법의 실상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체를 하지 않으면은 절대로 우리는요 불교를 불교 불자도 모르게 된다고 저는 감히 그렇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개념적 존재를 해체하면 뭐가 되랍니까? 해체해서 드러나는 그것을 불교에서는 법이라고 합니다. 됐죠? 해체를 하지 않으면은 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 이러면 그건 법이 아닙니다. 인간 그건 법이 아닙니다. 정말로 이 도래야말로 살불살조입니다. 자, 궁극적으로 이야기하면 뭡니까? 부처이란 뭡니까? 개념입니다. 됐죠? 살불살조의 도리입니다. 그죠? 초기 불교 이런 해체의 논리를 정확하게 이해하면 뭡니까? 우리 선종에서 뭡니까?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이고, 어이구, 뭐, 그죠? 그게 호토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벌써 아비담마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건 극단적인 표현을 안 썼을 뿐이지. 우리, 그죠, 선종의 언어 있잖아요. 가나선이 그, 뭐, 무식한 언어 있잖아요. 그거라고 표현하면은 아비담마의 용어 있잖아요. 해체해서 보기하고 똑같습니다. 그렇잖아요.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죽입니까? 해체를 해라, 이 말입니다. 속지 마라, 이 말입니다. 됐죠, 그죠? 아, 나 부처를 죽이라, 이랄라니까. 막, 내가 요새 뭐, 저는 부처님 억수로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말 자체가 이제 불경스러운 것 같아서 제가 막 흥분에 떠들면서도 아, 내가 이 비유는 내가 이런 비유는 지금 처음 들었잖아요. 그죠? 좀 흥분해서 그렇습니다. 그죠? 근데 어쨌든 그런 정도로 있잖아요. 우리 초기 불교 아비담마의 정신은 이 해체의 정신이 있잖아요. 예, 후대의 어떤 불교보다도 반야의 칼을 있잖아요. 막 휘두르는 그런 칼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막 흥분해서 막 했죠. 지금 좀 흥분하고 있습니다만은 그죠? 나라는 존재를 놔두면은
참나 진화 대화로 속아버립니다. 상락 아정으로 속아버립니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거를 반야의 치모금으로 딱 쪼갭니다. 한 칼을 휘두르면 몇 조각이 납니까? 조각이 돼서 죄송합니다. 한 칼을 휘두르면 두 조각이 나죠? 그게 뭡니까? 명색으로 나눠집니다. 나는. 그렇죠? 정신, 물질, 남아, 루파로 나눠집니다. 정신이라면 사람 그대로도 집착하죠? 와, 맞다. 나는 개념인데 정신이야말로 진짜다, 진짜. 그죠? 영혼이 변하지 않는 그 무엇이다. 이래. 그렇잖아요. 우리는 정신은 뭐, 정신의 경지, 뭐, 영혼하고. 그렇게 부처님이 어떻게 합니까? 이 정신이라 집착하니까 그 다음에 몇 칼을 휘두릅니까? 두 칼을 휘두르십니다. 딱, 딱 하면 몇 조각이 납니까? 내 쪼가리, 쪼가리라 하면 되고, 그죠? 내 쪼각. 됐죠? 그래서 정신은 분해하면 수상행식. 됐죠? 해체해서 보기의 진수입니다. 이것도 모자라니까 아비다모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더 쪼개버립니다. 그죠? 물질을 더 빠바박, 뭡니까? 몇 칼을 딱 주부리면 뭡니까? 물질은 28개로 쪼개버립니다. 그럼 수상은 각각 하나씩이고요. 행은 뭡니까? 50가지로 50조각을 내버립니다. 그 다음에 마음은 89가지 내지 121가지로 쪼갭니다. 왜 그렇겠어요? 우리 속된 말로 하면 마음을 내라고 우리는 다 집착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맞다. 나는 가하다. 진짜가 아니다. 그런데 마음이야말로 진짜 내다. 그래야죠. 볼공금지죠. 예? 일체유심조. 예? 심적시불. 그죠? 그죠? 심외무불. 막, 그죠? 그렇게 상자부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상자부야말로 겁나는 진짜, 그죠? 반야의 칼을 막 휘두르는 그겁니다. 저는 이제 역대 존재했던 어떤 뭡니까? 불교 종파보다도 이 상자부야말로 칼을 마음대로 휘두르는 그 무시무시한 그기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지금 칼을 너무나 잘 휘둘러가지고 지금까지 적통의 지위를 있잖아요. 2600년 동안 단 한 번도 대승불교가 적통이지. 대승불교는 죄송합니다만은 우리는 대승불교 하나로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대승불교는 복잡합니다. 대승불교 안에는 서로가 서로를 용납할 수 없는 그런 현상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 요거는 기본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흥분 고마워, 그죠? 아, 오늘도 그죠? 이 책 간다 해놓고 너무 허설을 많이 했어요. 근데 뭐 이런 이야기를 해야 그렇잖아요. 불교를, 바른 불교를, 무슨 바른 길로 나아가야 이제 그 다음에 하나하나가 그죠? 따라오는 거지. 대전에서 서울 간다는 거 부산으로 막 가고 있는데 아무리 뭐 좋은 거 많으면 그 뭐 하겠습니까? 서울에 도착 못 한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이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합니다. 그죠? 그래서 불교의 특징을 초기 불교뿐만 아닙니다. 모든 불교의 특징은 하나로 들어가면 저는 감히 해체라고 저는 거듭해서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물질 28가지는 지난번에 다 했습니다.